냉면장인님 사업을 열리겠습니다. 냉면 집들을 다 찾아봤는데 다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만두로 서비스를 줬었어요. 그리고 냉면하고 만두는 조합이 되게 좋잖아요. 서비스로 주기도 딱 좋고 고객도 뭐 호불호가 없고 그냥 그 정도 충분하다 싶었는데 근데 리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더라고요. 그러다 진짜 여기저기 한번 찾아봤어요. 프랜차이즈 전국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이 잘하고 있는 냉면집들 한번 찾아봤는데 어느 한 곳이 정말 특출나게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매출이 잘 나온 매장이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가 서비스를 돈가스를 주고 있더라고요. 저도 냉면하고 돈가스가 어울려?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. 근데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근데 심지어 만두는 3,500원 5피스인데 돈가스는 한 장에 4,500원이었어요. 당연히 느끼기에도 돈가스가 더 비싸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것을 리뷰 힌트로 주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조합을 맛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바꿨어요. 근데 그때부터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달리면서 재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. 재주문에 또 신규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매장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. 저희 회사가.